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라. 그럼 뭘 거야? 체리. 아, 체리. 체리 안녕 지역 안녕 반가운 얼굴로 친구에게 인사해요. 회님 얼굴 반짝 기쁜 미소 활짝 성경학교 가요. 친구 손 꼭 잡고 예수님을 우리 부르고 계세요. 친구 손 꼭 잡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죠. 사랑의 품으로. 거기서 나한테 한 거 있잖아.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쩌벅쩌벅 쩌벅쩌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 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랑 여호수아 네네네네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그 말씀 순종하고 주마했어요 아싸들이다 아싸들이다 그 말씀 순종하고 이삭 쓰렸죠 하나님과 참 귀한 나의 구세주 그분이 말씀하면 언제라도 예스 순종할래요 예스라고 순종할래요 이거 있잖아 이거 쪼르르 달려갔다가 아장 아장 돌아가고 쫄랑 쫄랑 따라오다가 바들 바들 돌아가고 심심해서 친구 찾아다니는 곱슬곱슬 털 강아지 심심해서 친구 찾아다니는 곱슬곱슬 털 강아지 우리의 배 사랑을 싣고 어두운 세상 도져가요 우리의 배 소망을 싣고 세루알렘 성에서 가요 더 세폭풍이 몰아치고 모지피 바람이 불어와도 선장 대신 예수님은 안전하게 인도하시리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반짝반짝 작은 별 하나님이 날 위해 저 하늘 주셨죠 나도 우리 주님 아는 만큼 땅만큼 사랑하며 살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날 위해
긴 땅에 보내셨죠. 나도 우리 주님 아래만큼 땅만큼 사랑하며 살래요. 나도 우리 주님 아래만큼 땅만큼 사랑하며 살래요. 사랑해 하자. 서비스 그래 같이 하자. 상구 상구 사랑해. 아빠 동안 사랑해 좀 해줘. 맛있는 거 사줄게. 서연아. 아사님 할 거야. 자 자. 아까 연습했잖아. 상구 상구 사랑해. 안 해?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자, 우리 서윤 양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뜨거운 리사이트를 보고 기가 좀 죽으셨겠지만 우리 또 우리에겐 또 영원한 가수가 계시잖아요. 예,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번 감동을 주시는 우리 윤세영 봉사장님께서 또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게 나는 내일 해야 되겠다. 아, 존중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기가 팍 죽으셨습니다. 서연아, 서연 사랑해. 아까 저 밥 먹는데 오더니 상구 사랑해. 여러분 저 서연아한테 돈 많이 주세요. 자, 아, 참 좋아요, 그렇죠? 정말 진선미가 좋아. 예? 네? 예, 네, 팍팍팍팍 반짝반짝해지죠. 유전자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6장 맨 마지막에 남은 자, 그루터기가 남고 그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악했어도 절망했어도 아직도 뭐예요? 그루터기는 남아. 그 그루터기마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최후로 남아 있는 그 그루터기. 자, 그것이 이제 남은 자 6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소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7장 쭉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 7장 14절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배울 때 아무리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가 많아도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그다음 뭐예요? 소멸하는 영이 그들을 깨끗이 해주리라.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이 우시아 왕이 죽고 이 아하스가 왕이 돼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아하스가 극도로 악해져.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하나님께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가로대 나는 하나님께 뭐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가로대 다윗의 집이여 야하스가 다 다윗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하나님을 괴로시게 하겠느냐. 이게 1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왕도 하나님하고는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선지자가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 쪽으로 한번 선택해봐라 할 때 왕이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그루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제 거의 가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거의 가망이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가 악해도 사랑하시며 구원할 것이라는 그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악해지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내요? 임마누엘을 보낸다 이거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에 들으셨다시피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죄인은 뭐예요? 죽어.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래서 그 처녀가 뭐요? 잉태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극도로 타락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최후의 처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처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으로서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도대체 자기를 알려줄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자기의 백성들이 이걸 글로만 읽지 영어로 읽지를 뭐예요? 아느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형태로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안 죽어. 그렇죠? 그 모양이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그동안 봐도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그렇죠? 눈에는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막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하고 말이 뭐요? 통하고 우리와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요?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인간의 형태로 와서 자기를 실제로 가장 쉽게 알리려고 한 신은 이 신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을 시키든가 했지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인간으로 변해서 우리 인간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야말로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져도 끝끝내 뭐예요?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거야. 무엇까지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죄의 대가, 그 죽음, 사망을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죽어주는 거야. 죽어주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그 십자가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미 예.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내려와서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을 해도 인간이 안 죽어. 그럼 그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각오한 하나님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내려왔는데 인간하고 대면하는데 인간이 안 죽어.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인간이 죽을 죽음을 뭐예요? 자기가 죽기로 하고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는 말, 뜻하는 말. 너희들은 죽으면 안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네. 그래서 인간이 되시기도 하고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이상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요. 그런 하나님이 있나?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내 뿐이라 나밖에 뭐요? 없는 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하는 말 아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바다하고 꿀 먹으라 그랬잖아. 뭐 이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자 이제 넘어갑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사야가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조금 중요한 부분. 9장 6절 이는 또 이제 예수님 얘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 흔히 많이 하는 설교에 많이 써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뭐예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0 자 이사야서 19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19장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11장이 뭐예요? 네. 자, 11장은 나중에 합시다 하고 우선 제가 여기 29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29장. 슬프다 뭐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란 말이 뭘까요? 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예, 애칭입니다. 애칭입니다. 예. 이서윤이가 이서윤이지만은 이서윤이의 애칭은 이떠윤이야. 아셨죠? 떠윤이지? 떠윤, 떠윤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애칭이 뭐예요? 아리엘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서윤이지만은 떠윤아 하고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 맹꽁아 하는 식으로. 그렇죠. 요 맹꽁아. 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리엘이여 뭐 또 뭐요? 아리엘이여 하는 이 마음을 우선 이해하라 이 말이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러지 말고 이거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물론 우리 한국말 성경은 좀 자꾸 거룩하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그냥 Ariel, Ariel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리엘이요 이렇게 번역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아리엘아, 아리엘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경 읽어야 된다 이거지. 아마 최근 번역은 어떻게 해놨을까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거룩한 걸 좋아해서 아리에라 이게 맞네요. 아리에라 아리에라. 너에게 재앙이 뭐요?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 예루살렘.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자 우선 돌아오시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또 다른 것 좀 봅시다. 연분연이 뭔지 모르겠네. 다윗이 그했던 성읍 아리엘 아리엘에게 뭐요? 화로다. 화로다. 너희는 해 해를 거듭하여 그들로 희생 제물을 잡게 하라. 그 이게요. 이게 이 지금 이 성경은 이게 본래 제가 보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원어에 제일 뭐요? 착실하게 번역한 건데 가끔가다 말을 막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탈인데 사실은 원어에 제일 충실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시면, 자 아리에라 아리에라, 내가 누가 하나님이 필경 너 아리에를 뭐요 괴롭게 하리니 하이 예? 아리에라 그 애칭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필경 뭐요? 괴롭게 한다. 이만 뭐요? 이만 뭐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뭐를 아리엘한테 하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리엘 쪽에서는 괴로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괴롭게 하면 네가 뭐요?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참 이거를 영어로 좀 봅시다. 보시면은 There shall be heaviness and sorrow, and it shall be to me. 아, 알았어. And it shall be to me as Ariel. 내가 너를 괴롭게 할 텐데, 너를 괴롭게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괴로움이 되리라. 와, 여러분 이거 참 이게 힘든 얘기야, 그렇죠? 내가 너를 괴롭힐 내가 너한테 뭘 할 건데 그것은 너한테 뭐요? 고통이 될 것인데 그 고통을 나도 느끼게 되리라. 제가 6장을 끝내고 29장으로 바로 돌아 여기 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답을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 6장을 공부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리엘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죠? 아리엘 딸 이름이야, 애칭. 행선이 애칭은 뭐예요? 선이야? 아니야? 뭐예요? 선이? 선이. 옛날에. 귀엽게 부르면 떠니 그랬겠네. 또나 그랬겠네. 이명원 씨는 애칭이 뭐예요? 명월이. 청품 명월이라고. 애칭. 응? 응? 감동. 왜? 어. 아, 그래서 감동아 그랬구나. 아. 우리 홍진순 씨는 애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복실이. 복실아, 복실아. 아빠가 말. 진순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복실아. 복실아. 내가 지금 뭔가 너한테 하려는데 그게 너에게 뭐요? 고통이 될 것이다. 네. 고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은 나에게도 뭐요? 고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아, 알겠어요. 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리엘에게 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게 어려운 번역이 돼가지고 이 성경마다 번역이 뭐예요? 조금씩 이렇게 달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뭐예요? 치겠다. 이 번역은 그랬습니다.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뭐요? 통곡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아리엘아 너에게 뭐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 재앙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하던 성읍 예루살렘을 뭐예요? 쳐서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뭐예요? 고통을 받을 것인데 그 고통을 나도 함께 고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친호 그러면? 그렇죠? 아니 아리엘한테도 고통이고 자기한테도 고통인데 왜 쳐? 자,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심각한 일이야. 내가 너의 뭐요?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뭐요? 지겠다. 헷갈려 안 헷갈려? 이거 글자 그대로 써놓은 대로 보면은 이게 비참하게 자기 없어. 왜? 아, 애칭을 불러놓고 너를 쳐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고 나도 마음에 안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 그러니까 낮아졌단 말이야. 그때 너는 내가 치면 너는 뭐예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이 뭐 땅에 쓰러져서 흙에다가 뭐요 뺨을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말할 거죠. 너의 말소리는 뭐예요?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반쯤 죽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쳐도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도록까지 내가 너를 뭐요? 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돼.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뭐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뭐 무슨 그 유령이 하는 내는 이런 소리 같이 되도록 나는 너를 뭐요 묵사발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무섭게 읽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겁나요 안 겁나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때까지를 딱 보면은 누가 누구를 친 거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친 거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리엘을 친 거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렇게 된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치는 게 뭐요? 아니야. 아니라 너의 원수 아시리아가 뭐요? 와서 너희를 치면은 이렇게 되는데.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친 것이 뭐요?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원수는 누구냐 하면 북방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뭐요? 동맹을 맺어서 와서 치는 거예요. 치는 건데 그렇게 와서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원수들이 와서 아리엘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뭐요? 자기가 치는 거라고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휙 바꿔가지고 뭐요? 그런데 내가 그 원수들을 가만 놔둘 줄 아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제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아리엘을 친 거냐? 하나님의 원수. 그렇죠? 하나님은 아리엘을 사랑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원수가 와서 아리엘을 쳤느냐?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할랍니까?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쳤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뭐요?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아예 뜻이 안 통해. 그렇죠. 그러면 원수가 쳤다. 그러면은 그 원수가 쳤다는 이 5절, 29장 5절이 나오기 전까지 4절까지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포커스는 뭐냐면 요점은 왜 원수가 쳤는데 자기가 쳤다고 칠 것이고 자기가 쳐서 너를 반쯤 죽여놓는다고 얘기하는 뜻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응? 그렇죠. 이게 여러분 나와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같은 얘기를.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묻기만 물으면 그저 멍한 거야 아직도. 이게요 성경을 공부하려면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어쩌니게 얘기하면 꼭 같다니까 상대가 여기 이제 앉았는데. 자 아시리아가 쳐들어. 아시리아는 뭐요? 병균이요, 병균. 상대야 이 물 마시라. 그리고 운동 좀 해라. 그리고 현미 먹어라. 근데 상대가 안 하겠다 이게. 아니 술 대신에 술 좀 주시오. 이래서 한다. 그게 이 아리엘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는 주위에 있는 병균을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불러. 그게 이제 아시리아를 불러오는 거야. 아시겠죠? 불러와서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결과로서 뭐예요? 아시리아가 왔는데 결국은 이 병균이 와서 상대를 병들게 하다. 아시리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된 것은 결국은 상대의 뭐요?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대 네가 선택해가지고 지금 아세리아가 쳐들어와서 네가 이렇게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가 차를 사주고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도 내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요? 다치게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아리엘을 친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가요? 자, 이제 그래서 상대가 물을 안 먹기로 물 안 먹고 술을 먹기로 현미보다는 삼겹살 먹고 이런 것을 선택한 결과인데 그런데 상대가 병균이 쳐들어와서 병이 나버려서 반쯤 죽어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상대를 병나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뭐요? 그 상대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 탓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쳐들어오게 한 것이니까 그래서 1절부터 그렇죠? 5절까지의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왜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지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구약 성경에는 막 질문투성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자기의 메시지를 이사야서에 써 나가는 풍이 이런 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흘러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는 소위 풍 써가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쪼라 그래 쪼. 전라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글을 쓰는 가닥. 가닥. 충청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글 쓰는 풍. 이 글을 쓰는 가닥. 그 이제 가닥을 좀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가닥을 모르면은 어디 가든지 막혀요.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꼼짝 못 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근데 이 가닥부터 이해하면은 이해하면은 이게 어디를 펴도 무슨 말인지를 뭐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 줘도 뭐요? 안 듣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뭐요? 먹게 했다. 이런 가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가닥입니다. 이거 모르고 성경 읽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 못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술술술술 어디서든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저는 제가 이제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의 주동적 표현법이다. 아니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해. 저 만들 때 바꿨어. 주동적 그러니까 자기가 뭐요? 자기가 주동적이다 이 말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얘기할 때 무선적으로 표현해요. 타동적으로 표현해. 네가 잘못했단 말이야 그거.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네 때문이란 말이야. 우리는 말끝마다 그거요. 그 죄인들이 하는 말이야. 사랑이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저쪽 잘못도 결국 누구 잘못으로 돌려? 내 잘못으로 돌려. 예. 그게 주동적. 죄인들은 이기적인 죄인들은 항상 뭐요? 타동적이요. 왜 이 모양이야?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내 책임은 없고 뭐요? 전부 뭐요? 네 책임이다. 하는 그 타야. 타에게 책임을 돌려. 책임을 전가해. 그런데 하나님은 주동적 내지 주책적이야. 자기가 뭐든 뭐요? 책임을 지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 근데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면 그건 스트레스고, 사랑을 하면은 책임 안 질 일도 뭐요?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책임 안 질 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주동적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동적인 표현을 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도 결국 어떻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똑같으니까 맞아. 마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즉
김상대가 이걸 받았었다면은 막 받았으면서도 뭐요? 헷갈려 죽겠는 거야. 이게 뭐 자기가 뭐 아리엘을 친다고 그랬다 갑자기 뭐요? 근데 원수가 뭐. 자기가 쳤다가 막 원수를 쫓아내고 너 아리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동적 표현입니다. 주동적. 자기 자신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능동적이며 주동적이며 피동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뭐예요? 알고 청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시작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동. 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면서 시험하셨다는 게 다 그런 맥락이죠. 그렇죠. 죽으리라는 아니죠. 예, 죽으리라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 내가 죽이리라. 그래도 돼요. 네가 이걸 먹으면 내가 너를 뭐요? 죽일 것이다도 주동적으로 볼 수도 있다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런 뭐요? 그게 주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과거의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썼겠죠. 그러나 이제 쫙 이제 모세 오경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주동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다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조금 나옵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혜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아리엘이 선택을 해서 반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리엘도 뭐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아리엘이 그 여기서 그 아리엘도 그 원수도 내가 물리 지금 이 일은 아직도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렇죠? 장래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는데 그때가 왔을 때 그냥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뭐예요?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뭐예요? 꼭 기억하고 이 지경이 됐을 때 나를 선택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때라도 안 늦으니까. 예. 예.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예. 예. 그때라도 안 늦다 이거야. 내가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선행을 한 것도 없고 이때까지 한 거는 전부 뭐예요? 악행밖에 없이 결국 너희가 원수를 치는 것을 원수가 너희를 치는 것을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고 나를 다시 선택한다면 내가 와서 원수를 뭐요? 확 날려버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네. 진짜 멋있잖아요.
그 잔인한 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예, 오늘날에 아시리아 사단이죠. 그렇죠? 사단이 나를 완전히 정복해도 막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막 완전히 막 마약에 빠지고 막 술에 빠지고 막 완전히 막 상구 돈도 뭐야 사기치고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막 서울역에 뭐예요 노숙자가 돼가지고 뭐 그래서 아무리 너무 힘들 못 살겠다고 뭐예요 물에 빠져 한강에 뛰어내렸다 이 말입니다. 뛰어나와서 이제 죽을락 죽을락 해도 그때라도 그 순간이라도 너희가 상대가 뭐예요? 하나님 하면은 내가 구원한다 이거야. 아직을 구원한다 이거야. 응? 응? 형선이가 이 피부병 이 아토피로 막 이제 막 의사들한테 아무리 가봐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막 하나님은 막 우리를 왜 이 모양이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뭐 이제 뭐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 지경에 갔어도 형선이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뭐요 안 왔구나 하면은 하나님이 싹 쓸어 간다 이거야 아도피를 박수 예. 예, 네, 그거야. 예, 네, 한번 해야지. 이야, 자, 시작. 하나, 둘, 이야. 그럼. 네, 그럼. 야, 이렇게 웃는 거 참 오래간만이죠, 그렇죠? 예, 네, 너무너무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느낀 게 뭐 얼마나 처절해요 그렇죠? 아리에라 아리에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그 옛날 다윗이 진을 쳤던 너 성읍 아니냐 내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해마다 절기 때마다 너희가 재물을 바치고 말이야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래 놓고서는 갑자기 뭐요 내가 너 아래를 포위하고 치겠다 얼마나 이게 이 사회에서의 분위기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처절해지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뭐요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구원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의 주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분위기를 알자 이거죠. 자, 그래서 만군의 주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찾아온다 이거야. 형선이한테도 찾아오실 것이야 이거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되 첫눈과 지진과 큰 소리를 내시며 해리 바람과 폭풍과 태우리는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신다. 이 무슨 말이요?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신다. 죄 많은 자기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을 내 죄를 뭐요? 태워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불길로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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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형선이의 아토피 이 더러운 피부 세포를 뭐요? 확 태워서 새 피부로 깨끗이 해 주시려고 오실 것이다 이 말이요. 예. 우리 백 회장님 요새 얼굴 참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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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말기. 폐암 말기. 폐암 말기. 예.
다 죽어갔어 진짜로.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29장 4절 29장 3절 4절 네 소리는 뭐예요? 티끌에서 나는 유령 같은 소리. 막 술 잡시고 막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뭐 현미 뭐 채식 뭐 이거는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분 말씀 백회장 말씀은 이분이 옛날에 뭐냐고 하면요 옛날에 백령도 옛날에 북한에 올라가서 예. 비밀 공작 때문이요. 예. 그러니까 뭐 죽을 고비를 뭐 완전히 적지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하자하고는 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 한심해요 아니에요?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질 것 같지가 뭐예요? 도대체 자기하고 어울리지를 뭐예요? 그래서 그거는 백 회장님의 생각이고 백 회장님이 원하시면 하여튼 나는 안 되는 거지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시다. 나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 회장님을 뭐요?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백 회장님 말씀을 듣고 좋다는 그런 때가 되면은 유전자가 빡빡빡빡 켜지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아직에서 됐어. 예. 네. 배암 말기 싹 없어졌어. 없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 이것도 맨 앞자리에 여기. 네. 아시겠어요? 예. 네. 문제 없어. 아시겠어요? 순희 씨? 예. 네.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응? 선배님. 이제 앞으로 선배님으로 모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주동법 표현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쳤다 이러면 그거를 제대로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사단이 와서 원수가 와서 나를 친 것도 하나님은 결국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모르고 구약 성경 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전부 어디나 보면 내가 너를 뭐요? 치고 예, 내가 너에게 연병을 내린다 그랬어. 뭐 벌을 내린다 그랬어. 뭐 그 벌은 전부 내가 자초해서 뭐요?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동적 표현 자기가 책임을 모든 책임을 지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귀를 막고 안 듣는다 해도 그 뭐요? 자기가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런 주동적 표현임을 그 주동적 표현을 할 만큼 그분은 우리를 뭐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고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배우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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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가 끝났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참
참으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주동법을 쓰시는 것을 그냥 마치 당신이 화가 나서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실제로 직접 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가 이제 남은 이사야서를 배워갈 때 이것에 이제 더 이상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주동법이 나올 때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서워하는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